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골든디스크 MC 기념으로 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 인스타 라이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죠? 그죠? 막 올라오고 있는 댓글. 아, 되게 어색한데 오늘 여러분들께 뭔가 새해를 맞아서 인사를 또 드릴 겸 지금 제가 이제 준비 중인데 오늘 레드카펫이 또 있잖아요. 레드카펫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조금 고민하고 좀 한번 입어보는데 뭐 여러분들께 좀 보여도 드리고 조언도 구하고 뭐 결국 제가 입고 싶은 건 있겠지만 한번 옷 입어볼게요. 야, 네가 같이 해야지. 어디 갔어? 시상식이다 보니까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여기다. 와, 야, 내가 3kg 되겠다, 이거. 괜찮은데? 네, 뭐라고 했지? 왜 이렇게 소심해졌냐?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네. 2번. 이거 단추 없는 건가? 네.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가수스럽다, 이거, 진짜. 개취, 개인적으로 이렇게 꼬라치 이런 거.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우, 무서워. 이거는 안장군입니다. 나라에서 준 것 같다, 이거. 자, 여기 3번.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자, 이거 MC 볼 때는 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나쁘지 않아. 설득 중. 내가 원하는 걸 입으려고 설득 중. 요거에 비해 좀 약하네. 자. 다 이었어? 마지막 하나 입어. 이거 애다만 입어. 댓글 한번 보세요. 각종 영어가 많이 올라오지만 이것도 좋다. 이거 안에 흰색 입어야 되나요? 그러면은 1, 2부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일단 여러분께서 보여드렸는데 뭐 누군가는 원하는 걸 입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저거 입지 말자는 걸 입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지금 이제 곧 레드카펫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못 입었는지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한 거라서 너무 준비가 사실 없고 저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다음에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께 조금 예고를 하고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예,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새해에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몇 번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공연 또 TV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